예, 항이라면 오면은 이게 지금 무료가 아니고 개인당 어른은 2,500원이네요. 그래서 여기 몇 표소에서 표를 끊고요. 예, 표를 끊고 예, 이렇게 보면 이쪽으로 가는 길이 산 정상으로 가는 길이 있고 왼쪽으로 예, 항이랑 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이랑 항일암 가는 거면 계단을 가야 됩니다. 계단. 예, 금호산이네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저기 금호산. 예. 금호산 대웅전내 이렇게 돼 있고 네, 해탈문 남일다 찾지 화장실 일주문 네. 네. 이렇게 해서 계단으로 이제 위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항일암 아휴. 의외로 산속 깊은 곳에 있어요. 항일암이요.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나. 연등이 걸려 있고요. 금호산에 자리 잡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수시, 예, 돌산. 여기도 보면은 이게 수평 높이입니다. 그리고 고바위가 이렇게 지금 있는 거죠. 경사도가 한 40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기가 뭐냐 금호산 항일암 예. 금호산 항일암이라고 되겠습니다. 금호산 항일암 어휴, 힘듭니다. 금호산 항일암 일주문을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한문으로 예 금호산 항일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금호산 항일암 아 무지무지 가파릅니다. 다 왔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계속 올라가네요. 그것도 2,500원 내고 어우, 진짜. 뭔가 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휴. 부처님이 수줍으듯이 입을 막고 있는 귀여운 불상이 있는데요. 저처럼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렇지만 저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치매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아휴, 안녕하십니까, 부처님. 예. 앞에 보이는 부처님은 예, 입을 막고 계시고 예, 쑥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 불언이라고 말을 삼가하라는 거죠. 근데 저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 이거는 뭐 딱 봐도 알죠. 두 귀를 막아라. 불의를 하라. 불의 듣는 것을 가능하면 삼가라. 이거는 또 불문이요. 불문 가능하면 예쁜 것만 보고 지저분한 거
보지 마라. 예. 드디어 등용문에, 예. 등용문에 왔습니다. 등용문. 용이 진주를, 예, 입에 물고 있는 등용문, 항일함의 등용문에 왔습니다. 등용문 내용을 한번 스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등용문은 중국 상류 협곡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물고기가 용으로 승천한다는 전설이 있다니까, 예,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입신 양면, 입신 출세, 예, 그래서 용문의 오름, 예, 그런 점 같습니다. LED 조명이 또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 한번 만져주는 센스. 예, 등용문에 왔으니 나의 사업운과 러브 스토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원 성취를 한번 기원하면서 항일함의 대웅전이 곧 눈앞에 보일 때까지 천천히 또 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예, 여기는 전라남도 여수시 금우산자락에 항일암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올라오는데 인내를 해야 됩니다. 여기 와서 이제 우측으로 가는 길이 또 있고 직진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가 보면 대웅전 해탈물 찻집, 예, 해탈물 바로 가고 정문이네요 이제. 예, 여기 이렇게 모든 절들이 보입니다. 대웅전 해탈물 전망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가도의 해상국립공원 대웅전 해탈문 전망대. 아유, 예쁘네. 예쁘죠? 대웅전의 해탈문 전망대라고 합니다. 바다가 한눈에 쫙 보이고 저 앞에 아까 임시 공용 승용차 공용 주차장 세웠던 장소, 군부대 그리고 저기 작은 포구가 있습니다. 예, 여기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여기 안내소에서 5분 정도만 더 올라가면, 예, 법당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 저 귀암 괴석들이 산세가 아주 뛰어납니다. 예, 산세가 뛰어난 것은 뭐가 있다? 절이 있다. 해탈문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해탈문이 아니라, 예, 계곡이 만든 문을 통과해서 가는 해탈문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해탈문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 한옥 타입의 그런 지붕을 가지고 있는 해탈문이 아니라, 예, 이렇게 바위 굴툼을 지나서 가는 곳이 해탈문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어둡습니다. 예, 상당히 어둡고 한 사람이 간신히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해탈문이에요. 예,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높이는 한 15m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해탈문을 통과해서, 비좁은문을 통과해서 가면 해탈이 되는 모양입니다. 쭉쭉쭉쭉쭉쭉쭉. 예, 이렇게 해서 해탈문 나왔습니다. 예, 돈이 많이 붙어 있어요. 나오고 나면. 예, 뭐 10원짜리, 1원짜리, 50원짜리. 예, 돈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예, 여기는 지금 대웅전 법당 가는 길인데 상당히, 예, 꼬불꼬불. 예, 진짜 해탈을 해야만 갈 수 있는, 법당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 아, 재밌네요. 재밌습니다. 이제 50m만 오면 다 온다고 그랬는데, 법당에. 예, 뭔가 보입니다. 예, 사당이 보입니다. 사당이.
예, 사당이 보이죠? 네, 저렇게 지금 대웅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거는 금호산 자락에 있기 때문에 경사도가 이렇게 있어요. 이 수평 눈높이인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당히 산행을 많이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법당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항일암, 네, 대웅전 되겠습니다. 바다 전망이 아주 시원하네요. 아주 바다가 한눈에. 범종각이 있고요. 범종각. 네. 황이람의 범종각. 저쪽으로 가늠사. 자, 범종각의 종이 이렇게 있고요. 네, 그 안내도를 보면 예, 공양실이 왼쪽에 있고요. 천수 가늠전이 이쪽 왼쪽에 있고요. 가늠전은 우측에 있습니다. 약수트는 2m 아래에 있네요. 예, 2m 아래면 여긴데, 예, 여기는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네요. 예. 예, 항일암. 예, 항일암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 한 문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법당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는 전라남도 여수시 예, 금호산 자락에 항일암입니다. 예, 관음전 법당 예, 가는 길 역시 아주 굽이굽이 길속을 뱀처럼 지나서 아주 이 굴속을 지나가면 엄청나게 예? 엄청나게 시원합니다. 관음전 예, 계단을 또 타고 올라갑니다. 야, 이런 절은 정말 상상을 못했는데 재밌네요. 예, 드디어 관음전이 눈앞에 있습니다. 아, 딱 경치 좋네. 경치 너무 좋아요. 바위들이 상당히 많은 게 특징이 있어요. 옆에서 얘기하면 길이 파고. 예, 관음전이 되겠습니다. 이제 배터리도 얼마 안 남았고